가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분이 너무 보고 싶다. 그렇습니다.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몇 년간 약속을 하고 기다렸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... 저에게서 이 가수는 끝사랑이죠. 그렇습니다.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. 곧 나타납니다. 여러분, 살아있는 가요계 전설 김범수 씨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즐거워요. 김범수입니다. 네. 네. 아,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곳에서 노래한 게 얼마만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, 이제는 조금씩 자유롭고 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. 예. 처음에 이제 좀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,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면하는 그런 행사들을 가끔 이렇게 가게 되면, 뭔가 좀 어색하고 그랬었는데, 이제 여러분들도 뭔가 좀 자연스럽고, 저도 이제 무대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뭔가 좀 이제 예전에 그런 느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,
특히 오늘 이 곡성 장미축제의 이 느낌은 우리에게 마치 무슨 코로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여러분들 다 적응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. 준비된 예, 어떤 여러분들 관객들이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. 하루빨리 이제 더 나아져서 예,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도 좀 집어 던지고 말이죠. 예, 같이 호흡하면서 더 좋은 자유로운 그런 공연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3년 만에 열린 장미축제라고 들었는데 정말 성대하게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. 네. 한 곡을 더 들려드릴게요. 이번에는 끝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
못할 것 같아요. 그대가 꽃이 따로 없네요. 여러분들이 다 꽃인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활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피어 계시니까 네,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참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즐기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저도 에너지를 받고 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먼길 왔지만은 예, 여러분들께서 힘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기쁘게 무대할 수 있었고요. 이제 마지막 곡 한 곡을 더 들려드리고, 네. 맞습니다. 예, 먼 길 왔기 때문에, 저도 뭐, 예, 쉽게 그냥 돌아가지는 않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, 네, 또, 이렇게 또 활짝 또, 예, 장미꽃처럼 활짝 펴서, 네, 여러분들 저를 또 반겨주신다면 또 제가, 예, 여러분들이 보답을 해야 되겠죠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네. 이 노래가 지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니까요. 그 핸드폰 플래시 기능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켜주시면 굉장히 좀 아름답게 반짝반짝 좀 빛나지 않을까. 네. 꽃밭에 은하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준비가 이제 슬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그 어떤 비싼 특수 효과보다도 사실 효과가 크거든요. 와 너무 멋있습니다. 네.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고 싶다 들려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목소리에 리버브를 좀 빼주시겠어요? 싶다.
작은데요? 나올 때도 큰 소리 계속. 더 크게, 더 크게, 더 크게. 소리가 작은가 봐요. 네. 여러분. 다시 한 번 큰 박수.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 잘 믿고 한성이 좀 내려갈게요. 그대의 옷깃을 꽂아주면 너무나 어울려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살며시 손으로 만져보면 너무나 따가워 눈이 부신 장미는 그대 모습이 따가워 김범수 씨에게 박수 크게 한번 더 보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. 와우. Sorry, it's DJ.